안녕하세요, 한샘트럭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3.5톤 카고 트럭을 보시러 오셔서 지금 전반적인 차량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손님께서 어제 3.5톤 카고를 구매하셨고요. 출고 전에 저희는 항상 시운전을 한번 하고 가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시운전 해보니까 약간의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출고 전에 항상 수리를 하고 갑니다. 여기는 저희가 항상 믿고 맡기는 여기 데일카라고요. 공업사야. 아, 정정하겠어요. 데일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화물차 같은 대형차 있으면은 여기 전문가의 노하우 있으신 사장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막에 전화번호 넣어드려라. 네. 여기 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벨트 장력 조절하는 거고. 벨트 장력 조절. 아, 그거 지금 보면은 한 바퀴 돌려줘야지. 네, 한 바퀴 싹 돌려드릴게요. 여기 적절한 문자를 저희가 세 개로 받았어요. 예, 예. 네, 그리고 보시면은 흙바지나. 예, 네. 흙바지 네, 세우고. 네, 어제. 예. 연료 필터도 하나 갈아놨고. 예, 예. 그 다음에 예, 엔진 부력 안 되는 부분하고. 깜빡이나 네, 등 네, 저희가 어저께 확인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장 가서 검사해서 확인증 사진 찍어서 손님한테 갖다 드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보면은 나갈 때 이게 좀 깨져 있었는데 흙바지도 제가 새 걸로 갈아놨고요. 아, 역시 우리 강 사장님. 네, 이 보면 조금 깨졌었어요 원래. 네네. 근데 새 걸로 갈아놨습니다. 근데 연식 대비 차가 컨디션이 좋아요. 1인 신규차랑 145마력이고요. 그쵸, 예. 단점은 이 차는 저감장치가 안 달려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일 쓰시는 분이나 자기가 신청해서 금액이 좀 저렴해서 뭐 신청해서 나와라 나오면 저감자 같은 경우에는 10% 자기 부담금 있는데 그걸 내고도 금액이 좀 괜찮아서 이걸 좀 선택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 끝났죠? 한 번 더. 한 번 더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에 저희 데일카 공업사 사장님 깔끔하게 인터뷰 한번 하고 홍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안 해. 아, 사장님이 전문가여서 인터뷰를 안 하시다니까 제가 여기 좌측 상단에 여기 데일 공업사 연락처 남길 테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